안녕하세요, 윌리엄입니다. 오늘은 계룡시 엄사면 향적산 아래에 있는 향적산방을 가기 위해 새벽길을 재촉하였습니다. 향적산에 도착하여 산길을 따라 조금 올라가자 계곡물이 시원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을 찾은 이유는 김항 선생이 수행하고 득도했던 향적산방과 풍수지리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김항 선생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선 말기의 사상가이며 철학자인 선생은 1826년 논산시 양촌면 남살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선생의 호가 일부이기 때문에 흔히 김일부 선생으로 칭합니다. 김일부 선생이 돌아가신 지 10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많은 사람이 향적산방을 찾는 것은 선생께서 주역을 재해석하여 정역을 집필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역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한동석 선생의 우주변화의 원리와 이재훈 작가의 장편소설 정역을 통해서입니다. 혹시 일본 열도가 물에 가라앉는다는 예언을 들어보셨나요? 그런 예언의 논리적 배경이 김일부 선생이 창하는 정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역은 후천개벽 또는 후천세계를 이야기하는 신종교의 교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역의 철학적 논리보다 선생의 주체적 사상을 존경합니다. 그 이유는 독자적으로 정역을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주역을 비롯해 명리, 풍수 등 모든 역학의 뿌리는 중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 전수된 역학 논리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또 중국의 논리라면 맹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럴진데 사대주의가 팽배했던 조선서유에서 유학자가 정역을 창안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선생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여 문중에서 호적을 파냈다고 하니 주체적 논리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이미지가 김일부 선생이 도통한 향적산방입니다. 당시에는 비바람을 피할 정도의 작은 초가였는데 선생이 돌아가신 후 제자들이 정역을 공부하기 위해 그 자리에 집을 다시 지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선생이 도통했던 향적산방에 대해 풍수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적산 육부능선쯤에 자리 잡은 향적산방을 둘러본 저로서는 이런 곳에 묘자리가 아닌 양택명당이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도에 표기된 등고선이나 형기적 안목으로 봐도 이곳에서 혀를 생성한다는 것에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터를 조성하면서 마당 끝자락에 축대를 쌓았습니다. 축대를 쌓았다는 것은 경사가 심한 곳에 터를 잡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 뒤에 서서 안산을 바라보면 한일자로 생긴 일자 문성이 참하게 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기적 안목으로 설명되지 않는 가파른 이런 곳에 왜 양택명당이 생성되었을까요? 일반적으로 계룡산은 기운이 세다고 하며 그 원인으로 바위산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계룡산 줄긴 이곳 향적산도 땅속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큰 바위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산 정상에서 내려온 생기는 능선이 아닌 안반에 의해 진행 방향이 정해지고 이곳에 내려와서 진열을 생성하였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묘지 앞 전순에 바위가 있으면 기가 설기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때 바위가 새어나가는 기운을 막는 이유는 생기는 땅속 안반을 만나면 멈추거나 진행방향을 틀기 때문입니다. 이곳 향적산방으로 내려온 생기 또한 능선을 타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안반에 의해 수없이 방향을 틀어가며 은밀하게 내려왔습니다. 해서 향적산방은 괴열에 해당합니다. 즉 이곳은 형기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지만 생기처며 양택명당입니다. 따라서 선생은 향적산방에서 거처를 마련하고 수행을 하였기 때문에 도통을 할 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곳에 터를 잡고 수행했던 일부 선생의 해안에 다시 한번 감탄할 뿐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대목은 향적산 입구에 들어서면 우측에 있는 너럭바위입니다.
먼 옛날 일부 선생이 이 자리에 앉아 사색하고 또 치열하게 궁구했을 법한 자리입니다. 해서 시간을 거슬러 선생의 체취를 느껴볼 요량으로 신을 벗고 너럭바위에 앉아 명상을 하였습니다. 귓전에 부딪히는 바람소리 그리고 파랑결에 흔들리는 나뭇잎과 나뭇잎 사이로 보이는 안산을 바라보노라면 평안 그 자체입니다. 무정하게 세월은 흘러 선생은 가시고 없지만 너럭바위는 말없는 구도자의 삶을 기억하는 것만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이미지가 김일부 선생의 묘소입니다. 선생은 1898년 향년 73세에 당신이 태어난 남살리에 잠이 들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묘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향적산방을 둘러본 저는 아쉬움을 안고 내려왔습니다. 역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선생이 득도한 향적산방이 초라하게 방치되었다는 느낌과 함께 머지않아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사라질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혁이 대동한 향적산방이 세간의 기억에서 점점 희미해진다는 것에 아쉬울 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